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 270만 소상공인과 함께합니다. 소상공인 플러스 오후 8시 왕종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 속 유용한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00만불 아이디어. 오늘은요, 집에 있는 화장실 말고 네. 외출해서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전혀 걱정 없는 청결한 제품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바로 하시나요? 뭐 그런 게 이름하여 휴대용 비데. 어떻게 비데를 휴대하고 다니는 건지 궁금하시죠? 네. 불규칙한 생활과 식습관으로 인해 시간, 장소, 불문하고 수시로 화장실을 찾는 현대인들. 오늘도 불편한 속을 달래가며 화장실을 찾았지만 어째 계속 두리번거리기만 하는데. 아, 비데 아니네. 아니, 어떻게 하지? 화장실을 쓰자. 언제부턴가 현대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비데. 하지만 공공화장실의 경우 비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설사 있다 해도 왠지 찝찝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휴대용 비데라는데. 휴대용 비데요? 글쎄요. 그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거야? 그 큰 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안 될 것 같은데.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휴대용이라는 말을 해서도 또 붙여서도 안 되는 법. 특히나 이 휴대용 비데로 말할 것 같으면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남부러울 것 없으니 지금부터 그 정체를 확실히 파헤쳐본다. 언제부턴가 비데가 보급되면서 비데를 쓰지 않으면 찝찝하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덕분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휴대용 비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늘 휴지로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에 묻은 오물을 그 휴지로 닦고 그대로 생활하지 않듯이 사실 배변 후에 물로 씻는다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하고는 다르지만 정말로 필요한 건강 그 대비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비데는 그런 그 가정에서는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데 그러나 밖에 나가면 아주 불편한 그리고 또 건강에 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이제 뒤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일단 삶에서 느낌도 좋고 아주 청결한 그 마무리를 함으로써 그 삶에 대한 청결한 마무리를 함으로써 그 생활의 활력도 되고 그 다음에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담한 크기의 휴대용 비데 과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먼저 휴대용 비데에 적당량의 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준 다음 뚜껑에 숨겨진 노즐을 뽑아주면 오케이. 그리고 누름판을 손으로 꾹 누르게 되면 노즐에서 적당량의 물이 발사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호에 따라서는 그 세전 기능을 가지는 향기 제품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사용한 그분한테서는 깊은 곳에서 향기가 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휴대용 비데의 세정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 실험을 해보기로 했는데 흔히 휴지를 이용하게 되면 항문의 주름 때문에 깨끗하게 닦이지 않는 것이 사실. 하지만 똑같은 부위의 이 휴대용 비데를 이용해 부드러운 물줄기를 분사하니 크기는 작지만 강한 세정력을 뽐내는 휴대용 비데 덕분에 이물질이 깨끗하게 닦여져 나왔다. 우리 비데는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들고 다니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고 그리고 작아서 휴대하기 편하고 그러나 물이 100cc가 들어갑니다. 쉽게 충분합니다. 우리가 씻어야 되는 부위가 사실은 요만큼이거든요. 그래서 물의 양도 충분하고 휴대성도 간편하고 가볍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 정말 바로 이때 라고 느낄 때 그때 쓰시면 됩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귀여운 크기와 디자인 덕분에 어디든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사용 방법도 이보다 간단할 수 없으니 청결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여, 이제 가방 속에 휴대용 비데 하나씩 넣고 다니며 상큼한 하루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네. 옛날에는 화장실에 가면은 네. 신문지를 요만한 크기로 찢어가지고 쫙 그걸 뜯어가지고 쓰던 네.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비데가 거의 생활 필수품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 화장실 이용할 때 불편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께 이런 비데 선물하면 아주 좋아하시겠죠? 만약에 선물로 받는다면 네. 뭐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겠지만 참 네.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만약에 집에 비데가 없어도 집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유용한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